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잘 앉는 법. 그래서 우리 운전할 때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앉아 있어야 내가 바르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앉아 있으면서 코어를 작동시킨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이 앉아 있으면서도 코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제가 지금 앉아 있지만 우리 앉아있다 그러면 어디가 땅에 닿아야 되죠? 자, 좌골결절, 궁둥뼈 결절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자, 여기가 이렇게 땅에 있을 때 지금 그 부분이 닿죠. 여기 부분 이렇게 닿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꼬리뼈까지 다 닿아서 이 꼬리뼈 쪽에 뒤에 갖는 건 제대로 앉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설명을 했지만 좌골 결절로만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좌골 결절로 앉는다? 난 늘 좌골 결절로 앉았는데 뭐가 문제지? 자, 요겐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좌골 결절로 앉아있는데 이 좌골 결절이 바닥을 밀어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렇죠? 좌골 결절로 바닥을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닿아있던 꼬리뼈가 들려요. 그런데 내가 꼬리뼈를 누르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또는 좌골결절보다 앞에서 가지 누르고 있다,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제가 아까 좌골결절로 지면을 밀어내서 이렇게 상승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좌골결절로 눌렀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현상, 좌골결절로 바닥을 밀어내서, 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아니고 골반 속이죠. 진짜 골반 안에서 압력이 생성돼서 올라오죠. 자, 좌골이 압축되었을 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좌골 결절이 좌우 동일한 조건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좌골 왼쪽 좌골 이렇게 앉아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밀리고 여기는 덜 밀리는지, 이렇게, 또는 이쪽을 강하게 눌리고 이쪽이 덜 밀리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좌골을 좀 가운데로 갖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때 장골 안에 엉덩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좌골 압축을 하면 이렇게 골반 안에, 진짜 골반 안에 압이 딱 올라오는데, 이때 올라오는 게 장요근 중에 장골근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좌골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있던 이 힙본 자체가 이렇게 좌우 동일하게 들어오죠. 리트랙션이죠. 후임. 그래서 좌골극도 모아지고 PSIS도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좌골이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지면을 눌렀더니 이제 골반 속이 올라오죠. 그리고 더불어 삼지창, 다혈근이 올라오는 거죠. 자, 다혈근, 골반 속,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삼지창들이 이렇게 쫙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좌골 결절로 바닥을 누르고 오늘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좌골에서부터 여기 우리 귀 뒤에 가로돌기까지가 여러분 선으로 하나 그어보세요. 왼쪽 좌골 결절에서부터 여기 왼쪽 귀 뒤에 같은 위치에요. 자, 선을 그어보세요. 오른쪽 좌골에서부터 오른쪽 귀까지, 왼쪽 좌골에서부터 왼쪽 귀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럼 나는 이 선이 똑같이 수직선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나는 오른쪽 좌골이 좀 빠진 사람은 이렇게 오른쪽 귀까지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빠진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나는 바르게 앉는다라는 거는 골반 위에 몸통이 제대로 정렬된 상태에서 같이 있는 걸 바르게 앉는다라고 하죠. 이 좌골을 바닥을 밀어내서, 자, 여기까지. 좌골은 바닥을 밀고 귀는 더 높이 올라가고 이 선이 연결돼서 있을 때 한쪽은 길게 느껴질 수 있고 또 한쪽은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쪽이 길게 느껴지고 이쪽이 짧게 느껴진다면 이쪽의 앞뒤 확장이 적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좌골을 누르고 꼬리뼈가 뒤로 가는 힘. 자, 좌골 압축을 한 상태에서 꼬리뼈를 뒤로 뱉어내야 되는 거죠. 이때 꼬리뼈의 횡돌기, 꼬리뼈의 위치가 이제 거기서부터 왼쪽이 기울어졌던 거였죠. 자, 꼬리뼈를 뒤로 갈 거예요. 좌골을 눌러서 내가 상승이 될 때 꼬리뼈가 살짝 들려요. 그때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꼬리뼈를 밀어내셔야 돼요. 그럼 앞쪽으로는 항문 올림근에서 가지축을 밀어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밀어내면서 내가 좌골에서부터 귀,
이쪽 좌골에서부터 귀. 자, 이렇게 그럼 두 개가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거로부터 이 두 개의 선 뒤쪽으로 꼬리뼈를 뱉었죠. 그렇죠? 그럼 앞쪽으로는 항문 올린 건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정중앙에 비어있는 배꼽과 연결된 선 쫙 앞으로 갔죠. 그런 다음에 열 번째 갈비뼈부터 앞을 향하죠. 그래서 결국 이 칼도기 쪽으로 가는데 제가 열 번째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배의 길이가 단축이 된다 그랬죠. 배의 길이가 단축이 되면 척추가 본연의 자기 길이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선, 지금 좌골에서부터 오른쪽 귀까지, 좌골에서부터 왼쪽 귀까지, 자, 이 선이 좌골을 누르고 귀가 딱 올라가는 이거를 뚫고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는 뒤로. 항문 올림근, 치골, 폐쇄공,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앞으로.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운전하실 때,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좌골 결절로 바닥을 밀어내고 상승할 때 이 길이를 맞춰주셔야 되고, 그거로부터 척추가 뒤로, 그거로부터 치골에서부터 복장뼈 갈 때 전거 10번에서부터 1번까지 다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물론 뒤쪽도 충분히 안 간 거지만 여기 이 전거 부분 있죠. 전거를 여기만 가시고 여기 1번까지 가서 쇄골까지 보내주셔야지만 뒤에 척추가 뒤로 가면서 위아래로 충분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쏙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전거를 여기까지 충분히 내보내주셔야 요추 5번에서부터 흉추 12번, 11번, 10번까지가 뒤로 가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둔부 부분이에요. 우리가 삼지창 그러면 다혈근 올라가고 속에서는 장요근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둔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둔부? 둔부 중에서 우리 대둔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요렇게 가죠. 요렇게. 요게 대둔근이에요. 자, 대둔근은 여기 넓다리뼈, 허벅지뼈의 대퇴근막 장근 여기까지도 요렇게 데리고 가요. 요렇게. 요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자, 제가 요렇게 요렇게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마름모잖아요. 우리 물고기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헤엄치죠. 근데 사람의 몸이 지금 다리 이음뼈나 팔 이음뼈 요렇게 지금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중앙의 척추와 정중앙의 치골이나 복장뼈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그것 때문에 추진력을 얻어서 이렇게 가죠. 이 엄지손가락 부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모았을 때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잘 보세요. 꼬리뼈에서부터 여기 부분이 오른쪽이고 꼬리뼈에서부터 여기 부분이 왼쪽인 거예요. 자, 나는 내 몸의 중심에서 뒤쪽에서 오른쪽 왼쪽을 여기에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자,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대둔근에서 대퇴근막을 잡고 있어요. 제가 왼쪽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쪽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전진했죠. 자, 오른쪽을 꼬리뼈부터 들어왔어요. 전진. 오른쪽 들어오고 왼쪽 들어오고. 자,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이런 식이죠. 바닥을 누르고 다리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둔부, 대퇴근막 장근을 잡고, 그렇죠? 이쪽 치골 간 다음에 자,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드는 것도 이렇게 정강이를 들어서 멀리 가게 되죠. 자, 우리가 걸음마를 아기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을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드냐면 이 넓다리뼈 하단 부분을 들어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요. 그럼 여기를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있던 부분들이 일상에서 여기를 드는 에너지가 더 강화가 돼서 얘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걸어. 이렇게. 자, 이렇게 모아져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걷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걷게 되면 척추가 트어져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럼 꼬리뼈가 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이 단축됐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좌골결절을 누르고 꼬리뼈가 뒤로 간 상태에서 허벅지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허벅지 하단의 힘이 세서 내가 그쪽으로 다 트어진 거죠. 그래서 척추가 끌려 내려가게 된 거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 대둔근에서부터 대퇴근막장근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척추는 내려오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좌골결절 찾아봐요. 좌골결절로만 눌러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좌골결절로.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모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좌골결절을 바닥으로 밀어냈더니 내가 상승되는 거 느껴보세요. 다시 좌골결절 눌러서 내가 상승이 되는 걸 느껴보세요. 가슴이 상승되면 안 돼요. 골반 속부터 먼저 상승돼야죠. 자, 상승되는 걸 느껴보세요. 좌골결절 눌러서. 자, 요거 좀 자주 해주시고 여러 번 해주셨어요. 자, 그럼 좌골결절로 누른다라는 느낌이 각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로부터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를 뒤로 밀고 동시에 두덩뼈 치골, 항문 올린 건 밀어서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주에서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척추가 뒤로 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척추 중심으로 오른쪽 꼬리뼈와 왼쪽 그 꼬리뼈 횡돌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삼지창이 모아졌어요. 속에선 장요근인데 그 삼지창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겉에서 대둔근이에요. 그래서 대둔근이 가면서 대퇴근막 장근을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내려가서 자 좌골결절 누르면서 꼬리뼈 뒤로 가서 그 꼬리뼈의 횡돌기를 척추 중앙으로 잡아당기면서 그 위쪽으로 대둔근이 대퇴근막 장근을 쫙 잡아당겨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충분히 내밀어야 척추가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좌골결절과 귀 왼쪽 좌골결절과 귀가 자 틀어져 있지 않고 누르고 올라가는 게 수직선인가 보세요. 그러면 계속 척추가 뒤로 가면서 자 장요근은 위로 올라가고 대둔근은 대퇴근막 장근을 잡아당겨서 뒤로 계속 가고 앞으로는 치골에서부터 가는 거죠. 자 세로가 있고 계속 앞뒤로 수평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바르게 앉는 거죠.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전거가 다르다. 그러면 전거까지도 똑같이 가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신이 긴 세로와 밑에서부터 켜켜이 쌓인 가로로 이렇게 바르게 앉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정강이 머리부터 정강이 복부뼈가 앞으로 가고 그거랑 꼬리뼈에서 모든 척추가 계속 서로 멀어지세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졌던 분이 힘들긴 하지만 쫙 다리까지 정강이 머리부터 복사뼈가 저기 앞으로 그래서 이 허벅지도 스트레칭 되고 이 다리까지도 스트레칭 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운전할 때도 앉아 계실 때도 공부할 때도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좌골결절로 바닥을 누르고 앞뒤 확장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균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